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지만 한번 부자가 되었다고 그 부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장만 계속할 것 같았던 재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한 개인은 오죽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벼락을 맞은 듯이 많은 돈을 벌어들여도 10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부도 한순간에 쪽박차게 만드는 그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뭐 나랑 상관없겠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돈 좀 벌어볼 수 있겠다는 기대는 수포로 돌아가고 그나마 지금 있는 재산도 슬슬 빠져나가 더 쪼들리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갑부도 한순간에 쪽박차게 만드는 치명적인 함정. 첫 번째, 부채도 자산이다. 착한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대출을 해서 그 돈을 투자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현금이 들어오면 그건 좋은 빚이고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고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면 그건 나쁜 빚이라고 하는 거죠. 한 푼 두 푼 종잣돈을 모아 그것으로 부를 일구는 것은 너무 느리고 또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없으니 대출을 얻어서 레버리지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부채는 빚이 아니라 자산이다라는 그 투자 논리가 힘을 얻은 지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논리로 영끌해서 아파트 갭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 듣던 것이 바로 작년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경기는 안 풀리고 금리 인상은 계속될 전망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서는 전쟁까지 터져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에 따따블을 벌어들일 것만 기대했는데 지금은 제발 원금만이라도 갚았으면 좋겠다며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게 분명합니다. 부채는 단기간에 자산을 급격히 늘려주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자산을 공중분해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유혹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보고 싶다면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갑부도 한순간에 쪽박차게 만드는 치명적 함정. 두 번째, 돈을 벌었다는 기분.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경험을 모두 한두 번 하셨을 겁니다. 자기 주식이 올랐다고 기분 좋아서 동료들에게 밥 사고 술 사고 했던 기억나시죠?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현금으로 손에 쥔 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실제로 그 돈을 번 거라 생각하고 기분 좋아 아주 한턱을 냈습니다. 이렇게 장부상으로만 돈을 벌었는데 실제로 큰 돈을 번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펑펑 쓰진 않더라도 숫자가 달라지면 실제로 마음이 풀어져서 지출하는데 좀 너그러워지긴 마련입니다.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무시하고 지출이 거듭되면 돈을 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축나게 됩니다. 갑부도 한순간에 쪽박차게 만드는 치명적 함정. 세 번째, 이 정도는 돼야지. 돈도 벌었으니 그동안 애썼던 자신에게 또 가족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필요하죠. 그래야 또 그게 힘이 돼서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전과 다르게 생활 수준이 현격하게 달라져서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게 되면 언젠가부터는 자산을 처분해 씀씀이를 메워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잘 살다가 쪼그라져서 생활 수준을 낮추는 일이라고 합니다. 썼던 버릇이 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지출을 줄이고 줄인다 해도 웬만해서는 줄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까지 사치벽을 못 고칩니다. 지금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씀씀이를 경계해야 할 이유입니다. 갑부도 한순간에 쪽박차게 만드는 치명적 함정. 네 번째, 집안은 안 돌봐도 잘 돌아간다. 제국은 늘 안에서부터 무너진다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또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다는 말도 있죠.
돈이 들어오고 형편이 나아지면 가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결국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돈을 벌었으니 가정은 그냥 문제없이 잘 돌아갈 테고 자꾸 딴 데로 눈이 가기 때문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새 여자 만나 바람피고 그러다 들켜서 온 집안 쑥대밭대고 또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돈으로 보상해 버릇하다가 결국 자식들이 망가집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평안하지 않으면 끝까지 잘 되는 일은 하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돈을 얼마나 버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뭐래도 경제적 안정이 인생 후반전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게 갖춰져야 건강, 여가,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두루두루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경제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부채를 조심하고 두 번째, 현금 흐름에 민감해야 하고 세 번째, 씀씀이를 경계해야 하며 네 번째, 가화만사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가화만사성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많은 재산 쌓아놓고 있어도 집안이 시끄러우면 그 많은 재산도 필요 없게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가화만사성을 이루어 재산도 지키고 행복도 지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